할리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은 벌써 여덟 번째 내가 만들어 먹는 간식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한주 쉬었죠? 선생님 많이 보고 싶었을까? 선생님 많이 많이 보고 싶었는데. 자, 한주 쉬고 난 뒤에 보니까 세상에 코로나가 1.5단계로 살짝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 조금 걱정은 되는데, 그러는 동안 우리 친구들은 맛있게 잘 먹고 면역력을 키워줘야 이놈의 코로나가 나가라 나가라 무셔 무서 무서워하고 코로나가 도망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맛있는 면역력이 강하게 되는 밥을 가지고, 우리는 밥이 힘이죠. 밥을 가지고 여러분 간식을 같이 할 거예요. 자, 집에 찬밥이 있으면 우리 친구들이 엄마 우리 오늘 이거 한번 해 먹어요 하고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배우는 걸 가지고 한번 재미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할까요? 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하지 않아요. 재료가 다 집에 있는 거야. 엄마가 어딘가에 숨겨놨을, 선생님 요거 숨겨놔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햄, 스팸이에요. 뭐 짜지 않은 것도 괜찮고, 그냥 일반 우리 샌드위치 먹는 햄도 괜찮고, 소세지도 괜찮은데, 약간 좀 짭짤한 햄, 저기 스팸이 좀 좋아요. 그 다음에 밥은 따뜻해도 되고 차가워도 괜찮아요. 조금 미지근한 정도가 좋으니까 너무 차가우면 전자레인지 한 30초 정도만 데펴주세요. 그리고 계란 두 개, 두 개죠? 이렇게 깨주세요. 깨주면 이거 깨서 놔주세요. 그리고 치즈는 아마 한두 개이면 세개 정도. 왜냐하면 요거를 나는 두껍게 먹겠어요 하면 한세 조각. 아니면 선생님은 요거 한네 조각을 낼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반씩 들어가니까 그렇게 많이 안 필요하고, 김밥김이에요. 네, 김밥김. 우리 여기 소금에 이렇게 기름 넣고 소금 뿌려져 있는 조미김이 아니라 그냥 생김인데 두번 정도 이렇게 구워진 김밥김을 따로 팔아요. 아니면 저희 집에는 생김이 있대요, 엄마가. 그러면 프라이팬에 살짝 이렇게 구워주시면 돼요. 자, 구워서 이렇게 반 접어갖고 이거 이렇게 잘라만 줄 거예요. 자, 요거는 조금 이따가 쓸 거고요.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하나씩 해봅시다. 자, 우선은 밥이에요. 밥에다가 아주아주 아주 고소하고 맛있는 참기름. 요거 그냥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정도 이렇게 둘러주세요. 아, 선생님 밥 얘기를 안 했다. 밥은 두 공기. 아빠 밥 공기, 엄마 밥 공기 상관없어요. 그냥 두 공기 정도예요. 두 공기 정도 넣어주시고, 여기에 깨소금. 깨소금은 아빠 숟가락, 엄마 숟가락? 그걸로, 아이고, 선생님 오늘 숟가락을 준비를 못했네. 자, 그냥 괜찮아요. 뭐, 많이 많고 넣어도 괜찮아요. 자, 선생님 요만큼 정도 넣을 거예요. 깨소금 넣고, 소금. 엄마, 아빠 손가락, 엄마 손가락, 앙! 해갖고, 한 소금 정도 살짝만 뿌려주세요. 너무 많이 안 뿌려줘도 돼요. 저 스팸이 약간 간이 되어 있어서. 자, 요거, 어떻게? 이렇게 이제 버무려주세요. 살살살. 버무려서. 자, 선생님은 그릇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버무리고 있어요. 뭐, 선생님하고 계속 같이 따라 하다 보면, 이제 요거 밥 비비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힘든 친구들은 엄마 좀 도와주세요 해서 요 밥을, 아까 우리 소금 조금 넣었잖아요. 걔가 잘 섞이도록. 그리고 깨소금도 잘 섞이도록. 이렇게. 됐어요. 얘는 요렇게 해서 놔둘게요. 얘는 잠깐 놔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스팸이에요. 스팸 요거 어떻게 자를 거냐면, 자, 선생님은 요거를 4등분 할 거예요. 그래서 반 자르고, 아이쿠야, 아이쿠야. 다시 한번 그 사이에서 반. 그래서 약간 도톰하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4개 됐어요. 이렇게 4개 좀 잘라주시고,
이번에는 치즈예요, 친구들. 치즈 선생님 여기 보면 비닐 아직 안 벗겼어요. 비닐 벗기지 말고 칼등, 얘들아 칼등이에요. 칼등으로 반만 이렇게 해주면 자기가 알아서 반이 이렇게 잘라져요. 이거 아직 비닐 안 벗길 거예요. 비닐은 이따가 벗기겠어요. 자, 이렇게 됐죠? 하나 더 할까? 선생님 6개 했으니까. 6개가 아니라. 자, 6조각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엔. 아, 이제 준비 거의 다 됐네. 김이에요. 김이 보면 친구들, 이쪽은 조금 짧고, 이쪽은 조금 길어요. 이렇게 김을 이렇게 보다 보면 어느 쪽이 긴지가 우리 친구들이 볼 수 있어요. 선생님 보기엔 여기가 조금 길어요. 그러면 긴 쪽으로 반을 접어서 꼭꼭꼭. 아니면 가위가 있으면 가위로 잘라도 괜찮겠죠? 싹둑, 싹둑. 자, 김 잘랐어요. 김 잘랐죠? 그 다음에 준비 한번 해야 돼. 자, 계란 풀어야 돼요, 얘들아. 자, 계란. 자, 그냥 여기다가 아무것도 넣지 말고 그냥 이렇게 풀어주세요. 다 됐네. 오, 다 됐어, 이제. 이제. 자, 이제 할 거예요. 선생님 설명 잘 듣고 봅시다. 자, 우선 김을 이렇게 길게 놔주세요. 길게 놓은 다음에 우리가 아까 밥을 양념을 조금 했잖아요. 자, 여기다 밥을 아주 얇게. 어머야, 찢어졌다. 괜찮아요. 선생님은 할 수 있어. 자, 밥을 아주 얇게 전체적으로 다 펴주세요. 전체적으로. 자, 우리 친구들은 조금씩 조금씩 띄어서 우리 저기 뭐지? 클레이 하듯이 그냥 김에다가 톡톡 얹어주세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뒤집어. 자, 다시 김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요 치즈 벗겨서 가운데다가 하나 놨어요. 선생님 요 반만 놨어요. 그 다음에 햄, 스팸 놔요. 거기 위에다가 얘를 한번 더 올릴 거예요. 이렇게. 자, 됐죠, 여러분? 그 다음에 요거를 요렇게 거꾸로 해서 손으로 이렇게. 아, 친구들 꼭 손에 요렇게 장갑 끼고 해요. 맨손으로 하면 조금 달라붙어. 또 너무 달라붙는다 싶으면 참기름을 살짝 손에다가 선생님처럼 이렇게 발라서. 자, 요거 꼭꼭 눌러주세요. 자, 요렇게 요거 우리 햄 잘라놓은 것처럼 4개 아니면 저는 6개 했으면 6개 해도 되고요. 5개 했으면 5개 해도 괜찮고요. 자, 이렇게 해놓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요거 괜찮아요. 요거 보기 싫으면 여기다 또 점토처럼 밥을 요렇게 올려놓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놓아 봅시다, 우리. 자, 여러분, 요렇게 선생님처럼 울룩불룩 해도 괜찮아요. 밥 4개 나왔죠. 요거 6개 나와도 괜찮고요. 선생님은 약간 스팸이 도톰해서 좀 짠맛이 나는 게 좋아서 4개를 했는데 짠맛이 싫은 친구들은 6등분을 해서 요렇게 6개를 만들어 보세요. 자, 요거 만들었잖아요. 이제는 아까 우리 계란 풀었잖아요. 그죠? 계란에다가 적실 거예요. 그런데 요거 하기 전에 자, 가스불 쓸 거예요. 우리 친구들 가스불 어떻게 엄마한테 도와주세요 합시다. 엄마 도와주세요 해서 우리 친구들은 불 옆에 좀 조심스럽게 가 있는 걸로 할게요. 처음에는 불을 조금 좀 따뜻하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기름 식용유 그냥 불러주세요. 자, 선생님 식용유를 한 아빠 숟가락으로 두 숟가락 정도 넣고 불을 조금만 줄일게요. 자, 중불이나 약불이 좋아요. 자, 지금은 중불. 자, 하겠습니다. 밥 아까 우리 했잖아요.
자, 계란에다 넣고 푹 해서 쪼로로 한 다음에 여기다가 살그머니 올려주세요. 자, 요거 저는 좀 무서워요. 엄마 있잖아, 엄마. 엄마 찬스. 차르르 소리가 나죠? 4개. 계란 조금 남아요. 요건 이따 우리 지져서 먹어도 되고. 됐어요. 여기까지. 자, 여기서 친구들 아까 선생님 뭐라 했지? 중불이에요. 중불. 중불에서 조금 기다려 봅시다. 요 소리가 들릴까, 얘들아? 자글자글자글 요 소리가 들려요. 들리면. 밥을 한번 뒤져 본. 뒤집어서. 자, 뒤집어서. 뒤집었어요.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 친구들 약불이에요. 아주 약하게 한 다음에 얘가 누룽지가 될 때까지, 바삭바삭해질 때까지 아주 오래, 은근히. 자, 그럼 우리는 그 시간에 무엇을 할까요? 그냥 놀자, 뭐. 그런 친구 많아요. 자, 그러지 말고, 우리 친구들 아까 썼던 도구들 한쪽으로 치워주시고, 엄마 옆에 설거지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조금씩 도와주는 거. 원래 요리는 치우면서 해야 돼, 얘들아. 아, 그런가요? 네. 이렇게 친구들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전에. 이거는 아, 선생님은 이거 한 5번 정도씩 이렇게 뒤집어 줘야 돼요. 자, 여기 약간 노릇노릇한 게 보여질까? 모르겠네, 우리 친구들. 자, 이렇게 보여줄까? 살짝 노릇노릇한 게 보여야 돼요. 누룽지가 뭔지 알죠, 우리 친구들? 응? 바삭바삭 밥을. 엄마가 좀 밥을 가끔 태웠을 때 나오는 누룽지도 있지만, 일부러 우리 숭늉이나 이런 거 해먹기 위해서 살짝 밥을 태우기도 해요. 그럼 그게 바삭바삭하잖아요. 그 바삭바삭하게 하려면 우리는 약불에 은근히 하도록 합시다. 오, 여기 조금 조금 노릇노릇해 보여요. 자, 지금 선생님은 몇번 뒤집었을까? 퀴즈. 자, 누가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선생님 지금 두번 돌렸어요. 밥이, 얘들아, 이거는 살짝만 익어도 괜찮아요. 밥 익었지. 스팸도 그냥 살짝 익어도 되는 거고, 김도 날김으로 먹어도 되는 거고. 자, 계란만 익으면 되는데, 선생님은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누룽밥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살짝살짝 누렇게 해요. 오, 아까보다 더 늘어졌지? 지금 한번 더. 세 번째 선생님이 이렇게 누르고 있어요. 아우, 얘보다 여기가 불이 좋은가 보다. 여기. 자, 세번 했어요. 자, 그 사이에 우리는 요거는 엄마가 좀 엄마가 해주셔야 될것 같아. 두껍잖아요, 옆에가. 그래서 옆에도 한번 이렇게 기름에다가 살살살살. 자, 이번 여기도 살살살살. 자, 요럴 때는 어머님들 혹시라도 아이들이 아, 내가 해볼 거야 할 때에는요, 불을 끄고 잔열이 있을 때 엄마가 옆에서 같이 손을 잡아서 해주시면 친구들이 그러니까 하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자, 이렇게 붙잡고 살살살살. 자, 또 여기도 살살살살. 밥이 얘가 얼만큼 누르는가? 얘가 바삭바삭 누러지면 누러질수록 더 맛있어져요. 이거 밥 금방 먹어요.
선생님은 여기까지 이렇게. 자, 조금 더 두꺼우니까. 오, 얘 잘 됐다. 자, 친구 같이 서 있자. 이렇게. 자, 기름은 더 안 넣었어요. 왜 더 안 넣었냐면 스팸에서 자체적으로 기름이 또 나와요, 우리 친구들. 그러니까, 자, 오호. 에이, 나는 한 게 없는데, 난 뭐예요, 선생님? 그런 친구는 이따가 우선은 요거 엄마한테 불 옆에서 하는 것만 엄마한테 조금 도와주세요 하고 이따가 예쁘게 데코하는 거 합시다. 자, 아까보다 많이 노릇노릇해졌죠, 밥이? 자, 여기 봐봐. 오, 예쁘게. 근데 요거 한번 소리가 안 들리나? 이따 좀 시켜서 선생님 다시 들려줄게요. 누룽지가 긁었을 때 소리가 나요. 그걸 무슨 소리라고 그러더라? 바락바락이라고 하면 안 되고 삭삭삭? 사각사각? 그 소리도 나기도 해요. 자. 자, 여기서 선생님 마지막 한 번 더 돌릴 거예요. 오, 맛있게, 맛있게. 선생님은 요 색깔이 좋은데, 누룽지 안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냥 뭐, 한 세 번만 해도 괜찮겠어요? 그래도 누룽지가 있는 게 더 맛있는데.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봐, 이쪽을 했나? 안 했나? 자. 자, 더 구워주세요. 자, 다 구워졌나 보면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불이어야 돼요. 중불로 하면 얘가 겉에가 너무 까맣게 타요. 약불로 천천히 천천히 해야 되니까 그래야지 색깔이 예쁘게 나온답니다. 맛있는 냄새가 이제 나고 있죠. 아까부터 났었나? 됐어요. 이제 불 끄고 살짝 식히는 걸로 할게요. 자, 여러분, 후라이팬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꺼내놨어요. 지금 우리 소리가 잠깐만요. 이 바삭바삭 소리가 들리는가 모르겠네. 네, 자, 선생님은 이 정도의 바삭함이 맛있더라고요. 우리 친구들하고 이 맛있는 걸 어떻게 먹는지 이제 잘라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세 개나 했어요. 우와, 이렇게 많아. 이거 온 식구가 다 먹게 생겼는데. 자, 살살. 뜨거우니까 이거 엄마 찬스 꼭 써주세요. 자, 이렇게 가운데 치즈가 있어서 이거 보여요? 우와, 맛있겠다. 우와, 이거 봐봐요. 자, 이건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요렇게 한 상 앞에 하나씩 보여주면 친구들 요거 보일까요? 햄, 저거 스팸 양쪽에 치즈가 쫙 늘어져 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친구들 맛있게 한번 먹어볼까 봐요. 선생님이 먹기에는 아까워서 우리 친구들이 대표로 먹어보시고 선생님한테 나중에 알려주세요. 자, 오늘 별로 어렵지 않죠? 재료도 굳이 뭐 슈퍼에 사러 갈 것도 없어. 집에 있는 거 갖다 하면 돼요. 선생님 저 스팸이 없어요. 괜찮아. 집에 있는 거 재료 아무거나 집어넣고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엄마가 아주 좋아하실 거야. 찬밥 정리가 되니까. 자, 우리 친구도 어때요? 남는 거 식구들대로 하나씩 예쁜 접시에 올려서 자, 우리 오늘 한번 이렇게 맛있는 걸로 먹어봅시다. 오늘도 내가 만들어 먹는 간식이지만 어떻게 식구들한테 솜씨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죠? 자, 어려웠을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 엄마랑 함께 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만들지만 엄마의 도움이 조금은 필요해요. 우리 친구도 아직 어려서 자, 조금 더 커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엄마의 도움을 이용해서 우리 친구도 하나씩 하나씩 선생님과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맛있게 냠냠 식사 시간 할게요. 자, 오늘 재밌게 맛있게 또 만들어 봤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만든 거 멋있기도 하고 맛있기도 하고 그쵸? 예쁘게 보이는 것이 맛있기도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만든 건 더 맛있을 거예요.
오늘도 또 한번 솜씨 자랑하시고, 선생님이랑 다음 주에는 더 재미난 걸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친구들 안녕!